그분이 이제 보건소에서 매달 가서 검사를 하시는데 그 보건소에게 신분이 놀라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하셨는 왜 거예요? 어떻게 떨궜냐? 자기가 이때까지 안 떨궈졌는데 이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 저는 해마다 운동을 꼭 해야겠다 다짐을 하는데요. 그 다짐이 작심 삼일이 되지 않도록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B 커넥트 공동 창업자이고 한 의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지 스튜디오 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다른 곳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숨겨진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개인 맞춤 운동 진행하는 운동 센터고요. 건강 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개인의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체력 측정 결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입해서 개인 맞춤 운동 처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고객들 대상으로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 스포츠의학 전공인데요. 선수들 관절 통증으로 먼저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재활 이런 거 좀 도우다가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좀 시켜드리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지 스튜디오라는 곳을 창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절 통증 있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 저희가 보고 분석해서 운동 처방을 해드리는 일을 그냥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건강검진 결과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좀 프로그램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회사를 창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만으로는 좀 뭐지? 좀 신기하긴 한데 감이 안 온다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 내지는 당뇨가 높은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 이런 게 좀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성 질환은 결국은 그 해당하는 그 질환에 대해서 운동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범위들이 좀 정확해야지 위험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고객분 중에서 뭔가 관리가 잘 돼가지고 되게 성공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50대 남성분, 그 혈압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저랑 굉장히 꾸준하게 운동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때 보면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왜 안 좋으시냐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병원에 이제 약을 끊기 위해서 혈압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러 가면 또 혈압은 또 그대로 높아 있고 그럼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또 운동을 또 주 3회씩 계속 꾸준히 저희와도 이제 함 있으면서 못 오실 때는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 범위가 있는데 운동이라고 하니까 너무 높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치로 봤을 때는 70%까지만 운동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상해서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오버돼서 운동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빡세게 소위 말하는 그래서 호흡도 많이 차고 근육통도 온몸에 다 생길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운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범위를 좀 줄이셔가지고 이 정도 범위에서 하셔야 된다 하니까 사실 조금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운동이라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좀 신뢰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신 분이시라서 저희 믿고 한번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일단 알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운동하실 때도 그 범위를 맞추고 개인 운동하실 때도 그 범위를 맞추고 그래서 오히려 강도를 좀 낮췄는데 병원 간다고 이제 저희끼리 막 긴장된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갔다 오시고
되게 이제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다. 개인마다 적정한 범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유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숨이 차면 유산소 운동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숨 차니까 나 유산소 운동했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산소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산소를 사용하려면 그 말씀드렸던 적정 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웨이트 많이 하면 근손실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쵸. 유산소도 마찬가지로 세포에서는 그 산소가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빨리 뛰시면 심박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 지속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게 내 몸이 이제 일을 못하겠다라는 신호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강도로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지 이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높아버리면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운동량을 설정한 기준이 심박수가 되는 건가요? 심박수가 이제 강도라는 표현이고요. 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능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능력치에 100%에서 0%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질환별로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이 심박수. 그리고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심박수를 얼마 동안 유지했느냐. 그래서 저희는 운동 처방을 심박수 범위와 운동 시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 전 세계에서. 개인마다 탑재된 타고난 어떤 시간과 강도가 다 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 강도가 높으면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운동 강도를 너무 낮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걸 좀 들어가 보면 인증샷 같은 거 올리시는데 2시간을 걸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훨씬 낮은 범위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만 보를 걸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심박수까지 같이 올리시는데 저희가 또 계산해 보면 훨씬 낮은 심박수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저희 편을 이제 노동을 했다. 재밌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 당뇨가 있으면 다 체중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처방해드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식단, 뭐 수면 이런 것들 다 일상대로 하시고 운동만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당뇨 혈당을 줄이기 위한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맞춰봅시다 했는데 딱 두 달 딱 하니까 혈당만 딱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건 변화가 없고요? 다른 건 변화가 없고요. 몸무게도 안 줄었고? 허리둘레만 좀 줄어들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고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은 그냥 계속 그냥 꾸준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방만 줄이고 근육량이 느는 뭔가 그런 운동을 한 건가요? 그분은 그냥 심박수만 계속 그 범위로 운동하는 걸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저 계속 무게를 바꿔가면서 해주는 게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인데 그분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서킷 운동이라고 순환 운동 그런 걸 위주로 저희가 심박수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했고요. 그 유지하니까 3개월 지나서는 그때부터는 혈당이 튀는 것도 많이 줄어드시고 그분이 이제 보건소에서 매달 가서 검사를 하시는데 그 보건소에 계신 분이 놀라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하셨는데? 왜 어떻게 떨궜냐? 자기 이때까지 안 떨궜는데 이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선가는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들어보신 분들 그다음에 이미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력을 하면 뭐 어떤 무게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장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빠르게 걸으세요. 뭐 이렇게만 처방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듣다 보니까 다 제 얘기네요. 제가 운동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러닝머신에서 20분 뛰고 내려오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차피 20분을 쓰실 거잖아요. 네. 20분을 쓰시면 그 시간에 내가 진짜 정확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충분히 더 좋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바로 처방을 먼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 결과까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